여기가 총평어 가평 8개 있는 곳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 아, 우리 할 거 해야죠? 할 거? 당연히 해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미를 찾아라. 미스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에 네. 와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와 있습니다. 가평 예.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네. 유리가 원래 이쁜데 가평에서 네. 보니까 너무 예쁘죠. 나네, 이게. 진짜. 여기 어디서 사진 찍어도 다 예술이에요. 너무 예뻐요. 가평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 최한락 선생님이요. 진짜 집이 가평에 계시는데 이런 거 다 보여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이 벌면 가평에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아 가평이라고 하면은 풍경도 있지만 네. 먹을 게 많잖아. 맞아요. 근데 뭐니 해도 뭐니 가평이라고 하면 바로 가평 자시지요. 자시 네. 최고. 아 가평 자시는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항상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여기 왔으니까 네. 한번 제대로 잣 구경하러 갈까? 네, 가요. 먹을 수도 있죠? 피디님 먹어도 되죠, 저? 네, 오케이. 마셔도 됩니다. 렛츠고! 렛츠고! 아, 너무 좋다. 이게 뭐지? 이게 하얀 거? 약간 안개? 안개. 안개가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미스 코리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 또 미스 일본을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미스 인도도 있고. 미스터 인도. 이 나무들이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소나무 아니요? 소나무 같아 맞아. 근데 소나무 원래 통이 좀 크지 않아? 좀 살이 빠졌나 봐. 다이어트 하고 있어. 소나무야. 아, 그 노래 되게. 저기 누구지? 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뭐를? 잠깐만, 야, 좀 무섭다, 야. 아, 좀 뭐, 남자니까 먼저 가, 먼저. 아, 레이디스 퍼스트, 네가 먼저 물어봐야지.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장대, 잣다는 장대. 에? 저 위에 잣나무 꼭대기에 있는. 여기 있어요? 아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어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 잣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삼계탕 같은 거에서 들어가 있는 그거예요? 그 수정과에 있는 수정과 그 자시에? 네, 맞아요. 바로 그 자. 야, 잘 만났다, 우리.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소나무 아니죠? 잣나무,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데 네. 소나무는 잎이 두 개고 얘는 잎이 다섯 개라서 오엽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엽성? 오엽성?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 선생님 이게 뭔데요? 저기 있어요, 저기. 대나무 장대라 그래서 저 잣나무 꼭대기에 있는 잣다는 도구예요, 도구. 아, 이게 몇 메터로 있으세요, 선생님? 아, 요거 약 한 10m. 그렇긴 해. 네. 아니, 이게 원래 가만히 계시면 이게 다 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야 꼭대기에 혹시... 있는 네. 잣송어의 끝에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든 이렇게 쳐서 오. 따야 돼 이렇게 와 우리가 먹는 네. 고소한 잣이 이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어디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씩 있어요. 뭐가 나오네? 잣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잣이에요, 이 안에가? 네, 이게 잣, 이런 게 잣이에요, 여기. 이야. 이 안에 한 120알 정도. 우와. 네. 이거 엄청 어려울 텐데 혼자 이거 다 하세요 이거? 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사람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아이고. 이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작업해요. 아이고. 하루에 이거 하시면 몇 개 정도 딸 수 있습니까? 약 3천 송아리. 부자네, 부자. 하나에 120이면은 야, 한 와, 아이고 행복. 선생님.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수확한 거 이 자루에다 네. 담아야 돼요. 아, 이렇게, 이거요? 아, 네, 네, 네. 조심해서 네, 네, 네. 와! 야, 재밌다. 이게 하나 가져가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추워요. 우리 정미소로 가시죠.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거 네, 들어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노래 해줄게요. 아, 그래, 노래 하나 해봐라. 아, 비가 내리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하.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우와.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같이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무서운 게 없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다 배우시고 하니까. 사실 인도에는 잣을 구경하는 적이 없거든요. 왜 여기가 이렇게 잣이 이렇게 유명할까요? 아 문헌상에 보면 1000년 전에 가평에서 재배를 했다는 기록이 내려와요. 그래서 가평이 유명한 거고 이 잣은 종류가 하나인데 네네. 잣송에서 잣을 도정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돼요. 아. 이 백잣은 음식을 하라는 데 사용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네네. 얘는 한잣이라 그래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건강 삼아 먹기로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선생님, 이 잣으로 만두 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아요. 그 첫 번째로 잣죽도 있지, 잣두부, 잣막걸리, 잣김도 있지. 아, 김까지 있어요? 김까지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잣엿, 샴푸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어머머, 네네. 아, 잣으로 뭐 못 만드는 게 없네. 그래서, 다 있네요. 한국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그래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나무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한 번 안 떨어진. 저도 40여 년을 하면서 네 번이나 떨어졌어요. 네 번이나 떨어졌어요. 안 다치셨어요? 몇 메트를?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진 게 15m에서 20m.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고 뭐가 좀 안전하거나 뭐 이렇게 뭐 뭐 안전단지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좀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무 밑에는 밑둥이 이렇지만은 위에 올라갈수록 손가락만 해요. 아 날씬해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로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그래서, 힘든 직업이구나. 네. 그러면 밑에
떨어져도 괜찮게 뭐 하세요? 밑에서 뭔가 북싱북싱한 거를 입으라도 레슬링도 아니고 그래도 드론이 딱 씩씩씩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아니면 온몸에 에어박스 약간 미슐랭처럼 미슐랭처럼 북싱북싱하고 떨어져도 뿅 근데 그거 뿅. 하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긴 하다 무거워. 근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 이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소명이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명이에요, 소명. 유리야 여기 기농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여기 있어요? 저기 어디 있는 저긴가 봐. 저기 한번 가볼까? 아 여긴가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많이 뵙던 분들이네. 아 굉장히 반갑네. 아 여기... 위원장 정용수라 그래요. 아 우리 말에. 아 네. 아니, 어떻게 우리 말까지? 아 저희가 체험 하시게. 네네네.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아 야 진짜. 오 재밌겠다. 자, 한번 앉아보시죠. 아주 만족스러운 체험을 위해서 우리 박수 세 번 치면서 네. 시작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세 번 시작! 오케이!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럼 여러분들... 물 마셔야 되는 느낌인데. 요것이 잣이에요, 잣. 네. 자, 여기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여자분들은 피부가 곱게 오, 피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혈관 질환 있죠? 심장 질환 이런 데가 거기에 특효랍니다.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어디? 탈모. 나를 보면은 탈모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네. 네. 이거 잔망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잣을 두둑에 까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잣을 한번 까볼까요? 네네. 아, 네, 좋죠. 자,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45도. 그다음에 마음껏 때리세요, 마음껏. 라키. 한번 까 드셔보는 거야. 이빨이 뽑는 것처럼. 예? 이빨이 뽑아. 아니, 춘치 있어요. 춘치 있어요. 저거 그런 거는? 치과 의사가 다 되셨네. 그러니까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가운데. 고대에다 큰 데는 호두를 까는 곳이고. 아 여기 아니 여기 있네. 날라간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맞죠 이거? 네. 그걸 맛을 보세요. 먹어. 다시. 자시 맞네 이거. 네. 마셨던 거. 네? 최고죠. 아주 고소하게 맛있어요. 요 부산물들 있죠. 요 껍데기 같은. 네. 한번 이렇게 들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 엄청 좋지. 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요걸 그냥 버릴 수도 없잖아요. 와. 일본에서는 히노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와 이거 명품 향수 냄새예요 이거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탕기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네. 약간 이게 무슨 나무냐면 여기 나무 칩이 들어가 있죠. 네. 여기 편백나무라는 거 아세요? 편백나무 알죠. 네. 이걸 베개도 만들잖아요. 네. 네. 잣을 까시면 이렇게 깍지가 나와요. 예. 그렇죠? 네. 이걸 같이 두시는 거예요 여기다. 아 여기에 넣어요? 네. 자, 잔뜩 한번 넣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묶으면 되는 거예요? 아, 좋다. 저는 이제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이것만 보면 삼계탕 만들 때 그 육수 같대요. 육수. 그래요? 자, 잣으로 만든 음료를
저 만든 그랬죠 우리. 네네네. 아 궁금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선 선생님 이게 설탄이에요 아니 소금이에요? 소금. NAC. 아 소금. 소금. 간을 맞추기. 요거는 뭐예요? 두부예요? 두부. 그냥 잣. 네. 그냥 두부. 그리고 두유. 자 이거 잣이라고 그랬죠? 네. 자 잣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 나요. 아 네. 그러면 많이 주세요. 두부를 넣게요. 넣고 그다음에 소금은 약간. 궁금하긴 해. 어떤 맛인지. 저는 사실 음료 만들 때 항상 설탕을 넣는 게 많이 봤는데 소금 들어가는 게 처음 봐요. 아, 맛있겠다. 아 이제 자진을 다 만들었는데 한번 시음을 해보세요. 같이, 어, 뭔지 같이, 먼저 먹어 어떤지 궁금하다. 뭐 부족해? 아니 이거, 잠깐만 아유, 이 표정이 뭐야?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네. 다 알아요. 우리 분유 맛이랑 닮았어요. 분유? 분유 맛이랑 닮았어요. 예. 이게 소금이 조금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소금. 분유 맛, 분유. 우리 애기. 네, 분유 맛이랑 닮았어요. 아, 저 괜찮은데? 그래요? 소금이 조금 들들. 아니 아니요. 저는 원래 너무 소금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한테는 간이 딱 맞고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약간 고급 두유 맛이 나요. 그러니까 두유의 약간 맛이 있는데 안에 갓이 들어가니까 갓 향이 좀 있고. 아, 아주 고급 미각을 갖고 계시네. 네, 맛이 갔네 제가. 네. 우리 아들 신세한테 먹는 좀 고급 그 분유 있거든요. 네, 네. 똑같아요 많이. 아 그래요? 네. 우리 살리 씨가 만들 땐 소금 조금 더 넣었어. 조금. 네, 근데 기쁜 맛이 나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 가평에 와서 이 잣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처음 알게 되고 저희는 진짜 멀리 멀리 이제 잣 촬영을 좀 많이 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가평이 태극해서 한번 오면 오고 싶어지는 그런 잔소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아주 영광이었고요. 아주 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오셔서 미스 코리아 파이팅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럼요. 네. 미스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